자, 오늘은 음악 전문가들을 만나려고 중앙대학교 음대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자, 이쪽부터 피아노과, 작곡과, 바이올린, 또 성악 이렇게 차례대로 소개를 먼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피아노과 1학번 이종찬이라고 아, 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작곡과 1학번 양효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16학번 관현악과 바이올린 오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악과 1학번 김준입니다. 아, 성악가 목소리가 딱 나오니까 진짜 불후의 명곡 지금 뭐 멘트 듣는 것 같은데 그리고 학번이 좀 오래됐네요, 그쵸? 아닌가요? 아닌가? 맞습니다. 아, 맞죠? 조금 오래됐죠. 그래서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아니, 근데 이렇게 이런 조합은 어떻게 뭉친 건가요? 원래 같이 활동하는 팀이 있나요? 아니면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섭외를 했는데요. 처음에 예. 이제 준이 친구랑은 네. 원래 친분이 있었어서 같이 이런 인터뷰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견해를 알려주자. 그래서 흔쾌히 좋아 이러면서 이 친구도 저랑 같이 있으면서 나도 할래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같이 했고요. 역시 피아노과가 음대의 꽃이잖아요. 네. 요즘도 그런 말 하나요? 안 해요? 나 다닐 때는 꽃이셨어요. 개미라고 너무 많아서. 아, 그래요? 아니, 어떻게 꽃에서 개미가 됐지? 벌도 아니고? 조금. 너무 많아서. 남학생이 몇명 있죠? 지금 10명 있을 거예요. 10명이요. 아, 군대네, 군대. 우리. 자, 내가 다닐 때는 음대에 남학생이 1명. 네. 딱 1명. 최고로 많았었던 때가 3명이었던 것 같아요. 나 다닐 때. 예. 네, 그래서 거의 뭐, 음대의 꽃. 그리고 피아노과가 없으면 음대가 안 돌아가죠. 예. 네. 그래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네. 교향곡도 작곡을 했다고. 교향곡이요? 네. 하던데, 교향곡을 작곡을 하면 연주해줄 이렇게 학생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현악. 최소 몇명 정도 연주를 하죠? 교향곡으로 최소 인원이면요. 네. 저는 이제 못 모르고 썼던 곡이기 때문에 네. 40명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인당 5만 원씩만 쳐도 졸업 연주하려면 상당히 그렇죠. 5만 원에 안 움직이잖아요. 어우, 큰일 났네. 어떻게 모금이라도 졸업 연주하려면은 관현악 그 연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합창지휘라 아. 합창단을 섭외를 했고요. 네. 합창단도 만만치 않을 텐데 20명 이상인데. 그쵸? 네. 아, 그러니까 음대 졸업하려면 들어올 때부터 좀 돈이 들고 졸업할 때까지 돈이 많이 드는 약간 그런 구조긴 하네요, 그쵸? 소위 요즘에 또 오브리라는 얘기 하나요, 오브리? 네, 아닙니다. 오브리 좀 해야 이게 수입이 되고 이렇게 졸업할 때도 도움이 되고 할 텐데 오브리의 뜻이 뭔줄 아는 학생? 합주. 아는 것 같아. 맞아, 이거 음악 이론이에요. 네. 안 배우셨나요? 뿅? 안 배우셨나요? 음악 이론이에요. 뿅? 음악 이론. 돌발 질문인데 오브리. 오브리가 뭐의 약자예요? 예? 레가토? 예? 레가토? 예? 레가토? 맞아요? 딩동댕. 자, 그러면 오브리가토가 무슨 뜻이죠? 부선율. 그래서 약간 그 주선율이 아닌 부선율이 오브리가토인데 왜 그게 오브리가 돼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다니는 그런 일을 왜 오브리라고 했을까요? 그런 거는 다른 분한테 이제 다른 분이 연구하실 주제고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무슨 얘기 하다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면 요즘에는 얼마씩 받죠? 아, 그게 가는 그 기관이랑 그런 종목에 따라 아, 탄력적이네. 좋은. 오케스트라에서 부를 때도 있고, 네. 결혼식장 뭐 이럴 때다 다르고. 아, 나는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 많이 해봤거든요.
결혼식 하면 이제 삼중주 딱 있으니까 정말 몇 곡 안 치고, 그리고 예전에는 결혼하는 커플들이 많아서 이렇게 계속 타임별로 막 이렇게 촘촘하게 있으니까 좀 괜찮았죠. 똑같은 곡 계속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 지인이 연락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 받아요 요즘에는? 저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지인? 그럼 선물 종목을 말해주나요? 시계나 이런 시계면 뭐 롤을 내가 갑자기 그 휴길학생 지위로 졸업할 생각에 지금 돈 얘기로 흘러왔는데, 그래도 이쯤에 나도 한번 출연해야 되지 않을까? 음악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클래식 음악이 세대와 되게 동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활용이 되면서 좀 세상하고 소통을 하는 방법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나 때는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선생님 하나만 바라보고 교수님 하나만 바라보고 교수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좀 약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진짜 유튜버 해서 어쨌든 조금 잘 되면 뭔가 자기의 그 입지도 붙일 수가 있고 나름의 팬층도 생길 수도 있고, 갑자기 휴길학생 이렇게 보니까 딱 떠오르는 인물이 우리 음색감에서 이제 주로 등장하는 지휘자가 있거든요. 학생들은 알 텐데 말러라고. 양말러. 별명이 있었구나, 말러. 아, 그건 아니에요. 모자르트. 모자라다. 기발하다. 네. 그리고 나는 여기 지금 피아노과 후배를 만났는데 보니까 라우마이노프처럼 생겼어. 손 좀 한번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손은 내 손이 더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막 그렇게 크지나. 손은 진짜 내 손이 좀 크거든요. 네, 지금 뭐 이렇게 뒤치다꼬리를 많이 해서 좀 안 예뻐졌지만 원래 좀 되게 큰 손이었어요. 뭐 강남 땅 이런 큰 손 아니에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엄마가 바이올린 하셔가지고 여기도 엄마랑 엄마랑 여쭙구나. 되게 자연스럽게. 이런 건 참 좋았겠다. 입시할 때 돈은 안 들었겠네요. 네, 그렇죠. 엄마랑 입시 준비해가지고. 아, 좋다. 그럼 바이올린도 엄마가 한 거 물려받았어요? 아니요, 저는 제 악기. 그럼 얼마예요? 7,000? 팔은 800 정도. 잠깐만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네, 내가 800. 네. 이게 800이라고 하는데 슈킹하다 진짜 이거. 악기 중에서 가장 피해야 되는 캐릭터는 바이올린 전공자 막 이런 얘기를 내가 해주는 맞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일 예민한 악기니까. 그쵸. 사람도 다 예민해지고 진짜 막. 내가 아는 바이올리니스트 선생님 이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정말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상당히 예민한 것 같아요. 되게 예민하신 분 많으세요. 바이올린을 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건지. 네, 약간 바이올린을 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둔한 편이어가지고 악기 잡으면 예민해지고 좀 그런 편이에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소리 이제 손을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따라 음정 다 달라지고 이제 또 활을 이렇게 쓰냐 세워서 쓰냐 이거에 따라 또 다 달라지고 소리가 그런 거를 다 세밀하게 맞춰야 되니까 되게 예민해지죠. 이제 성악을 얘기를 하면 성악은 좀 체구가 그래도 이렇게 있고 성량이 어디서 나오나요? 글쎄요. 베이스가 보통 최고가 작습니다.
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작다기보다는 마른 사람이 마른 사람이 많아요. 어. 네. 자, 그럼 베이스 전문으로 이렇게 갈게요, 좀. 네. 네. 전 어딜 보고 얘기하는? 여기 여기. 그 베이스는 네.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원래 처음에는 이제 바리톤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한 스무 살 때부터 이제 좋은 선생님하고 만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아 너는 베이스다 해가지고 스무 살 때부터 베이스를 했습니다. 효길 학생도 테너 하잖아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친해졌나요? 아 어떻게 아니고. 친해졌지? 그 성악이 재능이 있어야 되잖아, 타고난. 네, 아무래도 네. 그러면은 몇 살부터 노래를 좀 잘했어요? 저는 성악하기 전에는 노래 못했습니다. 대학 가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딱 들어오고 나면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성악도 연습 많이 하나요? 목 상할까봐 안 하지 않아요? 네, 목이 상할까봐 연습을 많이 안 한다는 게 이제 보통 이제 보통 성악과가 하는 핑계인 것 같고요. 네. 그 너 소리 내는 거 말고도 뭐 호흡 연습하는 거나 이제 공부도 이제 연습의 일부니까. 내가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노래를 참 잘하고 싶은데 성량이 안 되는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사람 보면 항상 부럽고 어딜 가더라도 노래 한 자락 탁 하면 청중을 딱 압도하잖아요. 예.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내가 봤을 때는 이런 구조 참 좋아요. 효길 학생이 작곡을 좀 해서 주고 노래를 같이 듀엣으로 하든 뭘 하든 무슨 이제 내 채널에 좀 이렇게 올리는 거지.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녹음한 곡이 하나 있는데 그걸 올리려고 이제 채널을 파놓긴 했어요. 근데 좀 유튜버라고 하긴 좀 그렇고. 네. 제 채널에 수빈초이 채널에 올리고 그거에 대한 수익은 나중에 빵 터지면 가져가시면 어때요? 네, 뭐. 괜찮아요? 네, 네 상관없습니다. 참 내가 낚는 걸 잘하는 것 같아. 좀 일단. 나와 있을까
오글거릴 수가 있나. 아 그래요? 반주가 너무 오글거리는 아. 어떤 느낌인지 알까? 아 너무 오글거리더라고.